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광명시에 사는 김진호예요. 네, 네. 네, 제가 궁금한 점은 네. 아, 이제 걸음을 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면은 이쪽 오른쪽 무릎 여기가 새큰새큰 하거든요. 그런데 누가 그 줄기세포를 이제 그 빼가지고 그 연골 주사를 맞으면 그 이제 연골이 재생을 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네. 그 연골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네. 그 친구는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. 네네. 제가 그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.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의학의 발전들이요. 이런 것들이 점점 수술해야 될 것들을 주사로 바꾼다든지 자꾸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건데 아마 사모님께서 알고 방금 말씀하신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줄기세포 치료가 아닐 거예요. 자가열 주사라고 그래가지고요.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돌려서 그 중에 어떤 성분을 뽑아서 그걸 다시 넣어주는 치료인데 아직까지 완전한 의학 치료로 승인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시도들이 돼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 어떤 결과를 말씀을 못 드려요. 좋다는 환자도 있고 실패하는 환자도 있고 자꾸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의학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환자분들 통해서는 저 잘하는 용어 줄기세포 이렇게 쓰는데 줄기세포 치료는 현재도 시도되지만 엄청나게 비싼 치료입니다.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면 없어요. 뭐 대한민국에 어디 찾아가서 한 군데 가면 몇 천만 원 내고 한번 맞고 막 이런 수준 아직까지 그 수준이고 뭐 그거 맞으러 일본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지금 그것도 역시 시도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은 정말 재생에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. 나중에 유전자까지 건드려지는 치료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회춘 개념으로 가겠죠. 그때까지 잘 관리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 무릎이 아프다고 다 퇴행성 관절염 아닙니다. 무릎도 이 우리 의학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한민국 땅덩어리처럼 넓습니다. 그래서 무릎 아프다고 다 퇴행성 관절을 보지 마시고 요 앞에 아프냐 옆에 아프냐 뒤에 아프냐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.